자연친구협회 56차 정기 세미나 및 라이언스 클럽 회장 이침식을 오늘 거행하겠는데요. 먼저 특강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장차 사업 추진 방향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귀하신 전문가 선생님, 오늘 특강을 해주신 선생님은 회장님께서 좀 전에 다 그 이력이랑 한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길태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장흥고를 졸업하시고요. 연세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석사를 하셨고, 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 미용학, 피부미용사, 그리고 성문대에서 통합의학, 자연치유사, 충북대에서 산림치유학 박사를 하셨고, 산림치유 프로젝트 18건을 개발, 총괄 진행하신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연배들도 다 있으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뭐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저도 이제 완전히 공돌이에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치유 쪽으로 이렇게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넘었고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살림치유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먼저 발을 들여서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제 그 영역에서는 조금 선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저는 이제 치유라는 이런 입장이 보면은 이제 살림치유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12년도에 나왔지만 이제 또 그 10년 후에 지금 이제 해양치유와 뭐 치유농업 그 다음 이제 올해는 아마 이제 그 치유관광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유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3만 불 이상이 넘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거 그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의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 치유라는 이런 부분이겠다 라고 했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여러분 이제 리타이어잖아요. 리타이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퇴. 그렇죠? 근데 이 리타이어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이제 쉰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리타이어라는 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거든요.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새롭게 이제 한번 가보자. 라는 게 사실 리타이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직업의 이주기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막 좀 빠릿빠릿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이제 좀 나이 들어서는 연륜과 이제 좀 편안함과 사람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직업. 그 직업이 가장 좋은 게 저는 치유 영역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데 좀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조금 더 빨리 이제 이쪽을 좀 들여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산림치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양치유 쪽도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도 양성기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권하고 싶어요. 해양치유 저는 이제 사실 중국 출장을 바로 끝나고 어제 그제 또 완도를 갔다 왔어요.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네 군데가 생겼는데 태안, 완도, 그 다음에 경남 고성, 그 다음에 경북 울진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오픈한 데는 완도 하나요. 완도가 오픈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보면 야 이게 또 치유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거기는 이제 개별 케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산림치유는 사실 개별 케어까지는 아직 못해주거든요.
그런데 치우란 입장이 어떻게 보면 개별 케어 쪽까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는.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거든요. 서울에서 가려면 한 5시간 반 정도 뭐 이렇게 달립니다. 근데 한번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야, 이런 게 아마 치유라는 입장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얘기 드릴 게 한림치유 쪽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산림형 사회적 기업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중간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는 뭐냐면, 전문가는 내가 인정한다고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누가 인정해줘야 되냐면, 대상자가 이해를 해줘, 인정을 해줘요. 대상자가, 아, 저 사람은 전문가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 전문가지. 나는 뭐 난 다 있어 뭐 하는데, 받는 사람은 저 뭐야, 저게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치유에서도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라포. 이제 라포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라포라고 계속 얘기해요. 라포 형성, 라포 형성.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냥 느낌이 옵니다. 아, 라포가 그거구나. 라고. 이게 프랑스어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에요, 사실. 서로 믿음을 갖는 거. 서로 믿음을 갖는 게 라포 형성. 살림치유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감시만 하겠죠. 그래, 뭐 틀리나 한번 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뭔가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우리 이제 자연치유 옆에 뭐 지금 뭐 팔체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전문성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 저도 이제 한의학을 정말 많이 잘 이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을 해요. 아, 그거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괜찮은 것 같아. 뭐, 혈자리 한 번 딱 이렇게 눌러주면, 되도록 세게 눌러주죠. 좀 아프게. 그러면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주는 이런 이제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대상자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주의, 아까 라포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행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 번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양약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도 뭐 약 하루 세 번 먹는데, 응? 우리도 뭐 치유 적어도 뭐 여러 번 해야 그게 좋아지지, 뭐 한 번 했다고 다 좋아지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섭니다. 응? 근데 어쨌든 의학 쪽에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고려대에서 제가 3년을 했잖아요. fMRI까지 다 찍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치유가 좋아지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뭐 결정적인 건 없다. 결론은 결정적인 건 없다요. 결정적인 건 없는데, 조금 좋아지는 기미는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근데 사실 뭐, 그 정도라도 이렇게 답을 얻은 게, 저는 그래도 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사실은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결국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건 마케팅인 거예요. 마케팅. 1대1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당신 저번에 와서 좀 좋아졌는데, 이제 살림치유에서 일본 애들이 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냐면, 효과가 보니까 일주일 정도까지 가더라라는 거고, 그냥 한 달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났는데, 당신 한 달 후에 오면은 더 좋아집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사후 관리라는 거는 철저하게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연출 프로그램을 좀 접목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살림치유를 얘기를 하면서 자 살림치유라는 게 살림으로 치우냐 살림에서 치우냐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살림으로 치우냐 살림에서 치우냐 뭐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는 자꾸 산림으로 치우러 가려고 그래요. 야, 산림만 또 좋은데 그것만 갖고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고객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객은 뭐 산림에서 치우는 아 산림으로 치우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혼자 가서 그냥 뭐 기분도 좋고 뭐 할 수 있어. 근데 산림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 이거는 뭔가 새로운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목하는 것이 이제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점. 여기 협회의 강점도 저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전망은 도대체 어떨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소외계층 쪽, 살림복지, 아까 바우처, 요거가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치유에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전문업을 가진 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치유업들이 지금 전국에 한 60개 정도 있거든요. 또 자연요양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임대로 위탁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공고를 합니다. 위탁 공고를. 그러면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위탁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협회에서도 하고 있는 녹색 사업 요것도 이제 해마다 끊임없이 하거든요. 요것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요거를 굉장히 좀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뭐 전국에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보건소 옆에는 무조건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 치매 책임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작업치료사들 작업치료사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이 거기서 이제 뭐 더하기 빼기 하고 뭐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6년간을 이렇게 해본 결론은 뭐였냐면 자 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기억력이 없어지냐. 몸에 활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활력을 불어넣어주려면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운동은 산에서 편안하게 하는 운동이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로 하면 이제 돈이 나오니까 그거로 하는 거는 정말 쉽게 했어요. 쉽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 가가지고 야, 너희들 좀 프로그램 한번 개발해라. 우리가 좀 해줄게.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뒤로 좀 뺍니다. 일단 뭐 예산이 없다 그러고 또 안전하겠냐. 뭐. 이제 안전을 되게 또 따져요. 근데 사실은 제가 6년 동안 했지만 뭐 사고 한 번 난 적은 있어요. 길을 걷다가 돌뿌리를 툭 찼는데, 발가락 뼈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험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해주긴 했는데 근데 거의 그렇게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이쪽 부분은 이게 제가 그 고려대하고 하면서 저런 거를 매뉴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매뉴얼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마 이런 치매 쪽도 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되게 눈여겨봤던 건 이 템플스테이였어요. 템플스테이. 야, 저 템플스테이는 완전히 살림치유 프로그램이거든요. 100% 살림치유 프로그램인데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운영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를 막 찾아가 봤는데 거기 아주 완강하더라고요. 이 템플스테이가 이게 국책 사업이었대요.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이 나오면서 그 조계종 내에 템플스테이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갖고 그 절에서조차도 자기네들이 뭐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주지스님하고 얘기해서 그런 거는 뭐 템플스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다른 이름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몇 군데 해봤어요. 또 부산의 뭐 홍복사 거기도 시내에 있는 절인데 뭐 되게 좀 이상한 절이긴 해요. 나는 절에 그런 절은 처음 봤는데 불상이 엄청 큰 거에 대해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양석이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양석이 뭐 한 4~5m 짜리 양석이 있어요. 저거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기운이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런 프로그램 팬츠 프로그램을 이제 실내에서 어쨌든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여기도 스님과 이렇게 그 주지스님과 얘기를 잘 하면은 좀 그래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교육용 교육용 프로젝트 저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거는 이제 사실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그 기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림치 프로그램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를 넣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게 사실 해양치유, 치유농업, 관광치유인데 제가 이제 해양치유를 강의를 하긴 하는데 해양치유가 결국 바다의 자원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닷가에는요, 그러니까 모래밭에 한 시간 이상 절대 못 놔둡니다. 햇빛도 따갑고 뭐 바람도 세고 뭐 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바로 이제 해송숲으로 들어가요. 해송숲으로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결국은 숲길 걷고 뭐 그 다음에 거기서 명상하고 뭐 그냥 다 살림치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완도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완도가 이제 임대를 했어요. 17억을 주고 이제 맡겼는데 호텔 사람한테 맡겼어요. 호텔리어한테. 그래서 호텔처럼 한번 경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친절하긴 한데 전문성이 전혀 없다. 치유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해 초에 바꿨어요. 올해 초에 바꿔가지고 공개 모집을 했죠. 공개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팀장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충북대에서 공부했던 이제 살림치유를 했던 팀장이 이제 거기 팀장으로 뽑혔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해양치유는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살림치유를 했던 기반으로 뭐 분명히 이거는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살림치유라는 입장이 이제 그냥 통합으로 갈 것 같아요. 해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 관광치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붙는 게 이제 환경. 네. 환경교육. 환경교육이 이제 환경교육 쪽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환경교육 의무화가 됐습니다. 의무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경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생겼어요. 환경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환경교육을 그럼 어디서 시키면 제일 좋냐? 숲에서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란 거예요. 환경교육은 숲에서 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우리 영역에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산림치유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양치유라는 부분하고 치유농업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인프라예요. 사회복지 인프라, 관광 인프라 이게 합쳐지면 이제 결국 치유산업이라는 커다란 것을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치유농업은 제가 이제 뭐 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치유농업의 근간은 이제 원해치료예요. 원해치료. 또 원해치료도 몇십 년이 됐지만 법적인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서 원해치료도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 아니에요. 국가자격증이 아니어서 사실 원해치료 쪽도
처음에 산림치유 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저는 산림치유에서 원해치유를 하자. 근데 치유 농업이 이제 탁 앞에 내걸은 게 원해치유예요. 원해치료를 하겠다. 사실 이제 원해치료라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한 그 가드닝이거든요. 가드닝. 그 사람들, 이제 어르신들을 데려다가 이제 뭔가 식물을 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베이직한 그 설비가 저도 이제 그걸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레이어드 배드라고 그래요. 레이어드 배드. 누워있는 배드예요. 레이어드 배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농장의 그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이게 레이어드 배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물을 심는 거예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고 와서 그냥 할 수 있다. 허리를 안 굽힌다는 거죠. 허리를 안 굽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치유적 입장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가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 빠르게 한 게 뭐냐면 치유 농업에서 반려 치료, 반려 치료.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 하는 치유. 이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뭐, 반려견 카페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농원이나 이런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반려견 시설을 이제 해주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반려치유. 근데 반려치유의 범위를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뭐 곤충까지도 해놨어요. 아, 곤충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이 이제 그 농촌 체험이에요. 농촌 체험. 문화 체험.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저도 그 농촌이거든 산촌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영동에 그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자주 가끔씩 가서 프로그램 좀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동네죠. 결국 그 동네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들이 봅니다. 와요. 오는데 정말 몰라요. 저게 잣나무인지 저게 소나무인지. 그러니까 그 시골 애들도 전혀 구별을 못해요. 전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골도 시골일 뿐이지 그냥 평 도심과 똑같이 그냥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도 체험하면은 전혀 농촌 체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마솥 밥짓기. 가마솥 밥짓기 하면은 이제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막 이제 신기한 거예요. 사실. 뭐 잘못하면 또 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 농업에서는 이 세 개 큰 카테고리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유 산업이란 영역이 이제는 융복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회복지 쪽. 사회복지 쪽 이 영역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베이스로 가지고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할 얘기가 사실은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비전에 관련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이제 자연치유 협회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냐라는 거를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개요와 뭐 사업 영역, 뭐 세부 사업 영역, 비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예비 사회적 기업의 개요와 세부 영역들이고, 이제 비전과 정체성은 그 중에서 그럼 우리가 비전하고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 결론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자연치유협회가 어떤 결과적인 그 목표를 가져가면 좋겠냐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만 좀 알지 뭐 저런 게 있구나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잘, 그런데 왜 우리가 저렇게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법률적인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좀 규제도 좀 피할 수 있고, 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리고 이제 뭐 지원도 좀 받을 수 있고, 요새 이제 갈수록 지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한 세 군데 정도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지금 뭐 그때는 인건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에서 뭐 어쨌든 저는 이제 프로그램 짜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인건비로 하고 뭐 이런 적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이 예비 사업적 기업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그 먹튀예요, 먹튀. 그냥 뭐 등록만 해놓고 뭐 그냥 계획서만 집어넣어놓고 돈은 받고 얘네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여기 자연치유협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일을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분자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기준이에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가장 키워드 일자리 창출 이거 뭐 엄청 따집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사회 통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지원을 뭐를 지원해 주느냐? 일단은 이제 성장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정보 제공하고 매칭 지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가서 얘기를 해주면 정말 잘해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도 실적이 되거든요.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쪽하고도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 되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조목조목만 탁 찍어가지고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정 요건, 조직 형태 자체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이제 모두 뭐 법인이 뭐 분리 독립 경영권은 뭐 주소 인사 회계 중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표자 뭐 겸직 가족 뭐 이렇게 또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조직 형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는 일반적으로 가장 저거 한 게 이제 그 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건 이거잖아요. 비영리냐 영리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은 사실은 비영리 단체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냥 고유번호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따야 되는데 그 사업자 번호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비영리 단체를 또 요구하기도 해요. 중복적으로. 근데 이제 비영리 단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나는 이거는 영리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비영리 단체이면서 거기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영리적인 프로젝트도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비사회적 기업은 처음에는 어쨌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목적 실현에 조직이 주된 목적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뭐 일자리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정관이란 게 또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정관이란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정관을 처음에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내가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학술 연구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이제 이 정관을 고쳐야 되는데, 정관을 고치려면요, 모든 또 거기 이사들 보장 다 받아야 되고, 또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 가장 그 만들어 놓으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존 실적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경우고, 일자리 제공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이제 그 제공해야 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돼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쨌든 영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 그냥 그 아무 뭐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매출이 없다 이러면 또 이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사용. 근데 이윤이 나왔어. 이윤이 나오면 그거를 또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냐, 교육을 이수하고 있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할 때 가장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산림형 예비, 우리는 이제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마 이제 우리 그 자연취업회는 그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했을 거예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 약 30% 이상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산림추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급 근로자 1명 이상이어야 되고 취약계층이 30% 이상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뭐 취약계층 고용 비율 뭐 이런 것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빈곤이나 사회 범죄 이런 걸 해결한 경우, 이거는 뭐 그 지출이 4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조직 전체 수입 지출이 40%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이렇게 그 서류 내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사회서비스 제공형하고, 내가 이제 뭐 한 사람 정도는 일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 제공형, 요 두 가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요 두 가지 중에서. 그리고 이제 또 혼합형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기타 창의혁신형. 뭐 창의혁신형도 이게 뭐 살림치우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저거를 또 검증하는 게 어느 게 정말 창의적인 거고 어느 게 혁신적인 거냐, 이걸 검증을 해줘야 돼서 되게 어려워해서, 우리는 주로 보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러면 이 사회 예비 사회적 기업의 사업 영역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산림형에서 보면 이제 산림복지 쪽하고 치유 쪽하고 산림 환경 교육, 체험 이것도 들어갑니다.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이게 되게 많이 해요. 지속 가능한 경영.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산림 복지와 치유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치유기 때문에 대상별로 이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사실 스트레스 해소와 뭐 건강 증진 혹은 또 이제 우울증 뭐 이런 쪽이죠. 네. 이런 쪽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이제 산림치유 센터 운영, 요 부분도 이제 뭐 자연치유협회에서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거는요, 뭐 막 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라는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거기로 가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까운 시내에 그냥 뭐 조그만한 그 이제 임야가 있으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가까이에서 올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뭐 또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거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하지만 어쨌든 산림축 센터를 운영하면은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면에서 사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러니까 어떤 지역 병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들하고 이제 구축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이제 환경교육 체험. 자, 아까 얘기했지만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방과 후 시간에 어딘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습환경 프로그램이 가장 좋고 애들한테도 효과가 좋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의 중요성 갖고 환경 보호 같은 것들도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이게 이제 숲 체험, 생태 탐방, 뭐 산림 체험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제 그 이제 제 손자가 있어요. 6살인데 걔가 놀이터를 가면 삽을 달라고 해요. 조금만 삽을. 그냥 땅을 그렇게 막 파더라고요. 땅을 막 파는 이런 거를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사실 숲 환경을 하면 이게 부식표라는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산에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교육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산림 자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임산물 생산이나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산림 관리 및 보호,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그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왜냐하면 다 유기농이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영동 치유의 숲도 대부분의 돈이 그러니까는 편백나무 피펀치드로 만든 이 그 샴푸, 비누, 뭐 이런 거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아요. 사실 그냥 그 비용보다는 훨씬 비싸게 받아도 사람들이 다 그리고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거의 순수 100% 그걸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창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그 다음에 지역경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강화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는 그 뭐 노인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하고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좀 건강상담 좀 해주고 뭐 그냥 저는 이제 그 주로 처음에는 침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아 침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이핑을 해요. 테이핑. 근데 통증 테이핑이 또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어르신들 뭐 허리 무릎 안 아프신 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테이핑을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은 정말 잘 안 아파요. 이제 뭐 이렇게 발목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커뮤니티에서 뭐 그 돈 별로 안 들어가는 거 좀 해주면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한 경영.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사회적 기업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얘네들이 돈을 3년 동안 받고 그냥 땡이야.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 방식, 사회적 가치, 재투자,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경영과 소통,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 LG전자에 있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기획팀장을 했었어요. 기획팀장을 할 때, 이제 기획팀장을 하면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차 대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익을 내고 있다 없다 라는 거가 이제 엑셀 장표로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와서 좀 봐달라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중소기업 사장들이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잃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돈은 계속 들어오고 뭐 이게 도라는 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돈을 벌고 있나? 뭐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계획으로 이제 딱 정말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기회에 이제, 진짜 우리는 이제 전략을 짜야 돼, 기획. 1년, 2년, 3년. 적어도 이제 우리는 계획을 하면 이제 5년짜리 계획을 짜요. 5년짜리 계획을 짜서 1차년, 2차년, 3차년도 해가지고 2년 단위 정도의 계약. 첫 번째 해는 이제 막 하니까 1년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짜리 계약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면은 사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오래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다른 데서 뭔가를 더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 뭐 생애 주기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나 취약계층 맞춤형 살림체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적 서비스 홍보 참여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 자연치유 협회의 비전이 뭘까 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제 비전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과 사람을 잇는 맞춤형 산림치유 공동체이지 않을까, 우리 단체라는 게 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정체성을 좀 확립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뭘 할 거냐 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회장님이 할 때 이제 이 정도를 좀 해놨더라고요. 산림치 본질은 이제 면역의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인데,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쓰는 부분은 취약계층 쪽에다가 해주는 거, 노인성 질환 쪽에다가 지원 체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여기만의 장점인 체질별 특성에 맞는 산림치유를 개발하고, 또 여행 항목, 교육 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역 주민들 건강 증진 될 거고, 환경 보호도 될 거고, 산림 관리도 될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기대 효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략적 목표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 쪽에 산림치유 서비스를 일단 제공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이 목표 자체가 이제 취약계층 40%잖아요. 가져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성 질환자. 노인성 질환자도 사실 취약계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산림치유 서비스, 사실 이거는 지원 체계가 있어야 돼요. 거기하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하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체질별 특성에 맞는 산림치유 여행상품. 여행상품도 사실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마케팅이 제일 문제긴 해요. 어떻게 이 마케팅을 할 거냐가 제일 문제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상품, 또 그 다음 이제 교육상품. 이제 교육상품을 이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스피아라는 이런 산림복지 전문업을 하는, 거긴 산림복지 전문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스피아라는 조직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교육사업을 해요. 교육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교육사업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거 뭐냐면, 교육만 받아먹고 책임 안 지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많잖아요. 막 아로마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자격증 따고 끝이야. 뭐 어디 뭐 할 데도 없어. 뭐 근데 소피아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강사로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거리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명확해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정도 교육이 된 사람 아니면 고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교육 받으려면 와서 교육을 받으라. 그리고 네가 그걸 통과하면 나는 분명히 취업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상품도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사실 이제 영업력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단계적 목표를 한번 세워봤는데, 일단 이제 기반 정립 기준.
1년차에는 사업장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사업계 수립해야 되고 매출 목표도 한번 좀 잡아봐야 되고 그래서 약 1.5억은 사실 처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신청했을 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 2년차예요. 사업 정착기죠. 이때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도 하면서 이제 협력 사업 강화, 요것도 이제 되게 중요해요. MOU 체결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자체 사업장 확보. 아까 얘기했듯이 설치구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아니,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일단 매출 목표는 그래도 정착기는요, 이렇게 막 뻥튀지는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2.6억 정도 잡은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확장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인증을 받아놓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부 개설. 지부 개설에서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연치유 프로그램 인증하고, 그 다음 이제 교육사업도 확장되고, 그러면서 매출 목표는 이제 10억 이상을 가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영업 리스트를 쫙 짜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까지 정하고 이제 결국은 기획의 세 가지는 QCD예요. 퀄리티, 그 다음에 코스트, 딜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거는 스펙이에요. 내가 어디서 누구랑 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트, 이거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다라는 거고 딜리버리, 일정을 어떻게 가져갑니다. 요 세 가지가 탁 나오면 이제 기획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다시 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이제 20분 넘었네요. 저식에 20분 넘었네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입맛에 딱 맞는 양념으로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딱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구체화시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또 이제 그 작업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해야 되냐?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이거 예비사적 개혁을 5월 달에 받았어요. 5월 23일 날. 그걸 받았는데, 어떻게 빨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마침 결택 교수님 문자를 나타났어요. 아마 저 하늘에서 보내준 것 같아요. 우리 결택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쳐. 그러면은 뭐